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한일 친선에 기여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이 소수의 의견도 당당하게 시민권을 얻고 당당하게 서로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와서 폭력 휘두르셔도 좋고 때리셔도 좋아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의 행동에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우리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회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끝까지 진행하고 마칠 것입니다. 오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회 항상 애국가로 시작합니다.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바르고 닳도록 하느님 우리나라 만세 할머니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타이어로운 집회에 이쪽으로 다가오시는 이상한 분들로 가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희 마찰 방지하기 위해서 가서 연구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면 욕하지 마세요. 왜 그래? 같이 욕해. 욕하지 마세요. 야, 이 간첩아. 아, 욕하지 마세요. 왜 그래? 야, 빨리 오게. 20명 남아 계신 분들께서 여세를 편안하게 사실도 보아드려야지. 벌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물러나세요. 아, 죽는데. 물러나세요. 위험하니까 물러나세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물러나. 물러난다. 경찰이 경찰한테 시키고 물러나세요. 물러나세요. 야, 얘들아, 좀 빨리 잘해. 기억시나.
물러나세요. 좀 물러나세요. 위험하잖아요. 물러나세요. 야, 이 간첩년아. 지금 뭐야? 흥분하지 말고 좀 뒤로 가세요. 제가 말하는데, 돌아와서 죽은 분은 그런데 여기 와서 저희들 욕하고 한 분들은 그런 뭐 메시지가 없어요.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새끼 저새끼 매국노 저는 입에 옮기기도 참 그런데 그런 욕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쪽쪽도 공부 좀 오셔가지고 좀 업데이트하고 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분들도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수법은 다양해져요. 지난번에는 주먹을 휘두르다가 안 되니까 계란을 던지다가 오늘은 소금을 뿌리시는데 심지어는 이제 오포카까지 공원해가지고 메시지는 없는데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칭찬해 드릴게요. 아이고 그 말 좀 맨날 정해진 말 마시지 말고 근거를 가져오세요. 근거를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노래를 하겠습니다. 오래 승리하리라 오래 승리하리라 오래 승리하리 그 나라 오래 참나무로 아름다운데 오래 승리하리라 진실만을 말하래 진실만을 말하래